영역 표시 작업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일반으로 되면은 이 발팁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영역 표시하고도 아직 뭐가 직성이 안 불려가지고 조금 힘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하매고도는 조선 호랑이 그림의 전형이다. 살아있는 한국 호랑이. 야생의 기질이 그대로 포착된 불멸의 명장. 송하매고도는 살아있는 한국 호랑이를 가장 잘 표현한 조선 최고의 작품이다. 조선 호랑이의 뭐 기운 얘기하니까 괜히 막 주먹을 불끈지게 되는데. 남 from South Korea wants to say a few words about leopards in South Korea. So.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Lim Sun-nam. I am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Korean Tigers and the founder of the Store. First of all, I am very much honored to participate in this seminar. Thank you. Watching TV news that South Korea President Kim Dae-jung and North Korea leader Kim Jong-il went shaking hands and holding eyes each other. Now the train will be going through DMZ and we definitely need to open a Korea for MNC in DMZ. I think we're very lucky to have his assistance during this workshop and leading up to the workshop. Thank you. I turn to Mr. Choi and Lee to the chair of the environment.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десь информация о встрече этого хищника. 한국에서 1998년 5월 25일에 촬영한 테이프입니다. Hi everybody, I'm going to show you a footprint of the behind is called the footprint of Korean tiger in the Russian expert who survey in South Korea. 이 한국 호랑이와 북한에 있는 호랑이와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It's one of the most heavily militarized areas in the world, surrounded by barbed wire with soldiers from three different countries standing on guard. For most,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is a symbol of a lengthy and...
Офицеры готовлены, все, убирай. Держит? Я? Ну, молодцы, молодцы. Пошли, да?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Молодец, молодец.지난 7월 5일 오후 1시 비행기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야생 호랑이 촬영 작가인 임순남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세계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 블라디미르 크로글로브 씨입니다. 임순남 씨의 초청으로 입국한 크로글로브 씨. 그는 왜 한국에 온 것인가? 호랑이 앞발자국은 너비가 9.5cm. 임 씨가 시베리아에서 찍은 다자란 야생 호랑이의 발자국이 10cm가량임을 감안할 때 발자국의 주인은 틀림없는 호랑이라는 게 임 씨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 본 그 발자국이 이 소식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멋진 호랑이들은 설원 속을 시속 80km로 달립니다. 위풍당당하고 신비하고 아주 산악보도 희귀한 설원의 거인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놀랍게도 높이 10m의 나무를 거뜬히 오른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을 꼽는다면 단연 호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인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한 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그 타이거 로드를 설치했고 그 길을 열어주면은 우리 호랑이가 이제 건강한 피를 섞어서 이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상징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다시 포효하는 그날은 언제쯤일까? 1925년 지리산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의 명포수와 조선 마지막 호랑이의 사투를 그린 영화 대호가 최근 개봉했다. 호랑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면서 또 친근감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왠지 호랑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고려범, 조선호랑이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그중 큰 호랑이의 경우 몸무게가 400kg에 달하며 평균 속력 60에서 80km, 시력은 사람의 6배, 게다가 영리할 뿐더러 기운도 드세다고 전해진다.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대대전인 서울올림픽 대회에 초대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대표팀의 유니폼에도 호랑이가 새겨져 있다. 호랑이. 이처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호랑이. 우리나라 대표동 급격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해수구제 이 명목으로 우리나라 대표동물을 없애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42년까지 한 100여 마리 호랑이를 잡아 죽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졌고 야생호랑이 부활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으로에서 북한으로에서 그 우스리스크, 블라더보스터 그쪽까지 이 길이 타이거 로드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 그 철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DMZ 일부 구간을 열어줘가지고 북한 호랑이, 러시아 호랑이와 같은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거 전라도, 경상도, 백두산을 넘나들며 포효했던 호랑이들이 지금은 DMZ 철책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대표동물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게 우리의 민족의 이 긍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상도에서 시베리아까지 광활한 대지를 넘나들며 포효했던 한반도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혼이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동물임을, 한반도의 호랑이 포효 소리가 반드시 다시 울려 퍼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턱은 강하고 송곳니는 굵고도 날카롭다. 한번 물어뜯는 것만으로도 먹잇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다. 웬만한 짐승은 번개불처럼 형형한 그 눈빛만 봐도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다. 혀는 강철로 만든 솔빛 같다. 억센 돌기가 나 있어 핥기만 하면 짐승의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힘이 있다. 귀는 작다. 하나 꼿꼿하게 서 있던 귀가 뒤통수 쪽으로 납작 붙으면 그것이 곧 공격 신호다. 공격의 주무기는 앞발. 단 일격의 황소의 등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위력 있는 앞발에는 공격하는 그 순간 10cm나 되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온다. 황갈색 바탕에 24개의 검은 줄무늬가 화려한 근육질의 몸. 그 몸집은 소만큼 크다. 어깨 높이 1m, 머리에서 꼬리까지 몸길이 평균 3m. 이 아름답고도 거대한 맹수가 시베리아종 호랑이다. 아시아에 있는 8개 종의 호랑이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호랑이종. 바로 한국 호랑이의 모습인 것이다.